정상에 도달했지만 위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있습니다.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권력, 당신이 벌어들인 돈, 당신이 가졌던 매력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에릭 시걸, 러브스토리를 쓴 그는 최근 신문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어디에 있든 혼자일 거라고 상상합니다. 예수께서는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. 마귀는 말합니다. 유람에서 무덤까지 안전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이죠. 한번은 캐드베리 대주교가 그는 우리와 교회가 복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다른 것이 있습니다.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? 네,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이 세상 재물을 가진 자들을 명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돈으로 살 수 있는 불확실한 것들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.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.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.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.